29. 적다면 적은 나이, 많다면 많은 나이의 여자. 더군다나 가난한 연극인. 그 때문에 열패감에 사로잡힌 나약한 존재. 그게 나였습니다. 험난한 줄은 알았지만 몸은 몸대로, 마음은 마음대로 힘든 게 연극배우의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다 올해 들어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괴로웠죠. 평범하게 살 걸 그랬나?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. 답답함에 하루하루를 술로 달랬습니다. 이런 내가 정말 싫다. 열정을 바친 지난날이 허무하고 하찮게만 보이던 어느 날, 영화감독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. 1급 시각장애의 신장장애로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임덕윤 감독님. 불편한 몸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그분 작품에 참여하면서 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. 여러 달에 걸쳐 시나리오를 쓰고 사람 모양의 관절 인형으로 콘티를 짜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세세히 지도하던 임덕윤 감독님. 눈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독님이 가장 공들이는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. 최고의 영상을 위해 촬영 감독과 의논하고 배우들과 토론하는 그 모습은 영화 감독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위대해 보였습니다.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영화를 완성하고 감독님을 도와 영화제 출품 서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. 나는 그때 또 한 번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. 온통 오짜 투성인 영화제 지원서. 나한테는 너무나 쉬운 서류 작업이 앞을 못 보는 감독님에겐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. 그런 감독님도 열심히 사시는데 나는 문제만 생기면 환경을 탓했습니다.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임 감독님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은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. 감독님의 작품이 장애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. 마치 내가 당선된 듯 기뻤던 건 그분의 삶이 내 삶의 표본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불편한 몸을 짐이 아닌 열정으로 삼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임덕윤 감독님. 세상을 보는 지혜와 눈을 열어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.